이효승님, 날씨가 비가 올까봐 불안하네요. 뭐지? 뭘까? 이 사이즈 괜찮은데? 갑자기 드랙도 풀렸어. 아, 저는 자식은 뭐 저 어선 짐 들어드린다고 하더니 거기서 태워다 주셔가지고 참 별 골 때린 녀석이 다 있어서 지가 먼저 타고 네 고맙습니다. 네 사무장 취직한 것 같아. 어 대박. 와 씨, 이모 와 씨. 아, 여기 식으면 맛없어요. 빨리 먹어야 맛있어요. 네. 이경수가 또 김밥도 싸왔어. 여러 경우도 내 드렸어요. 원래 없는 거는 부려야죠. 예. 그럼. 여러 명이 안 계신데. 아. 성렬이 안녕. 어, 젠틀맨님 안녕. 우리 동네 왔네. 짜증이 많이 나네. 박희정님, 여긴 저희 동네이기도 해요. 저 안산 사는 녀석입니다. 형수님, 오늘 달봉님 꼭 이겨봅시다. 에이. 이기긴. 아, 이 녀석이 횟수가 저보다 많다니까요? 오, 왔어. 오, 잡았어. 야, 사이즈 좋다. 오, 저 옆에 사장님도. 왔어. 한 마리 잡았어. 근데 오늘 이 녀석 잡아줘야 되거든. 오, 야, 면방이다, 면방. 오. 야. 너 민폐는 끼치지 말자. 달봉님 봤나? 27 정도 되겠네, 27? 야, 너 뭘로 물었냐? 어, 미꾸라지, 그, 오징어요. 형님, 중층에서 물어요. 뭐지? 두 번째에서 물어요. 첫 번째에서 안 물어요. 어, 그래? 네, 떠 있어요. 그러면, 들고 가야 되겠는데? 오늘 경수님 느낌 너무 좋다. 아유, 형님. 그 고수돔 있잖아요, 고수돔. 거기서 전문 용어 있잖아요. 첫급발이 멍급발이라고. 네. 한 마리 잡고 이거 엉키고 바늘 못 빼고 엉킨 거 이 봐봐 이거 이런 데서 차이 나는 거지. 하이테크님, 아 저는 마음은 항상 망쿨이죠. 한 마음속으로 한 20마리 잡았습니다. 이 친구가 한 저거 27 정도 되는 거 쳤었어요. 자, 저도 동생한테 뒤지지 말라고. 아이고 이거 황해볼락인데? 어? 아니다. 오, 야, 이거 면방 되는 거 아니냐? 면방 되는 거예요. 22cm 넘어요. 야, 저 보셨죠? 잘 아는 듯 하면서 어딘가 정보가 좀 어색해. 우럭에 좁히볼락에. 좁히볼락에 방생 사이즈는 23cm입니다. 여기는 시간대는 뭐. 자, 왜냐면, 제가 어떻게 잘 외우냐면, 23cm가 제 왼손 뼘이거든. 자, 리경스 접어줘야 되니까. 오, 야, 씨. 됐어요. 리경스 접어줄 거 한 마리 건졌네. 리경스가 미꾸라지 먹으니까 저는 오징어 흰색 써보겠습니다. 왜냐면 오늘 지금 날이 흐리니까. 원래는 정석은 외수질은 동돌에서 한 뼘 정도인데, 오늘은 단차도 좀 높게 했고 해서 밑으로 조금 가라앉을 거 생각해서 50cm만 따겠습니다. 한 요 정도로 따라오겠지? 김시우님, 시방총은 백색 오징어보다 적색 오징어에 개치랑이 같이 걸면 입질 확률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. 자, 한 마리 왔죠? 작다. 어? 안 작은데? 아이고! 이거, 오우! 괜찮은데? 자, 딱방. 우리 그냥. 꼭두새벽 항상 거의 일본급으로 오시는 엄마, 달봉이 형 못 잡아. 엄마, 저 별 컨셉을 다 잡죠, 자식. 아, 전화 벨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슨 엄마? 아유, 정말. 아, 밑 걸렸죠? 아니, 이거 안 터지는 밑걸림이 있나? 자식 버티고 있었어. 아이고. 아유, 빼요 이런 거. 야, 봉돌이가 걸린 거 어째니? 아유. 하나 오랜만에 또 탈출했나봐. 연옥사랑이 바꿨다. 빼야죠, 형님. 빼야죠, 형님. 에이,
저 채비 좀 할게요. 도망치기 얼마 전에 했는데. 어우, 전 뒤, 이 긴 거 잡는 거 제일 힘들어. 와, 진짜 이. 이놈의 미꾸리. 수건으로 잡고 해야지. 진작 수건으로 잡고 할걸. 저도 미꾸리를 바꿨어요. 이경스가 선탑에 계신 사장님께서 잡으시니까 선탑으로 올라갔어. 그러니까 쭈꾸미랑 광어랑 뭐 우럭이랑 같을 순 없는데 웬만하면 한채비로 좀 오래 해보는 게 좋아요. 그러고 자리 탓을 하면 안 돼. 이효승님, 날씨가 비가 올까봐 불안하네요. 뭐지? 뭘까? 이 사이즈 괜찮은데? 갑자기 드랙도 풀렸어. 어? 이거 미경서트 이거 효도 하겠잖아? 보셨죠? 3자? 이야, 보셨죠? 3자? 오우씨. 자, 이런 것도 나와요. 오늘 동생 데리고 올만 했죠? 이 정도면 잡아줄만 해. 아니, 쟤는, 쟤 그랬잖아, 금방. 자리 탓하지 말라고, 짜식. 아, 내 자리인데, 내 자리인데, 아이고, 짜식, 불쌍하긴. 아니, 이거 왜, 줏 앵이를 안 벌린단 말이지. 와, 요, 괜찮아요. 저도 맨날 의도 걸리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리 있었으면 리경스가 잡았죠? 정의상님, 걔 시방에서 가끔 못자 중반. 오, 그래요? 그건 눈먼 고기겠지. 아마 리경스한테는 안 잡히지 않을까, 그런 거. 아, 밑구리에 나오는구나. 저 녀석 앞에 사장님께서 따박따박 잡으시니까 앞으로 갔는데 쟤 진짜 피눈물 흘릴 거예요. 밑구리에 나오는구나, 밑구리에. 아이고. 이 자리 있었으면 저거 저 녀석이 잡는 건데. 4대1이구나. 축하 축하 연옥사랑이. 아유, 고마워 연옥사랑이. 니 덕이다. 밑가게 원장님, 자리가 아니고 고기는 사람이 잡는 거. 아니, 저는 그냥 읽어드렸을 뿐인데, 그지? 네, 니경스가 앞에서 째려보고 있어. 밑가그 인장님, 밑구리 다 흘리고. 제가 기본은 잘 돼 있는 게, 형님. 밑구리를 저처럼 끼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끼우려고 하는데, 저녁은 바닥에, 전석은 바닥에 탁 패대기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잡으려고, 끼우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게 탁 패대기 치는 게 감이 있어야 돼. 너무 세게 치면 죽어요. 기절해서 안 끼워놔.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패대기 치면 목만 들고 꿈틀거리는 건 똑같아. 그러니까 기본은 돼 있는데 저 녀석이 지금 아우, 달봉이 형 몇 마리 잡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잡히,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. 지가 배운 거 하나도 기억 안 나. 아니요, 형님? 그거보다 내가 글을 올렸는 듯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. 미카 그린자 형님, 아, 미끼만 잘 활용하시는구나. 감사합니다. 야, 난 그냥 저 형이, 형님이 말씀하신 거 읽기만 한 거다. 빛과 그림자 형님께서 뼈를 두 번 때리셨어. 제 부조 소리도 못 들었어. 밧줄 비스무리한 거 있다. 밧줄이야? 밧줄 비스무리한 거. 너 형 아까 그 밧줄에 엉키니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번에 탈출 못 하는 거야? 아, 그런 거야. 어우, 리경스랑 초리대를 같은 방향으로 놓기가 너무 무서워. 자, 이거 황해 볼락이죠? 아이고, 작다.
이거 유혹을 가장 잘하는 녀석이,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하는 녀석이 제 아들내미예요. 어, 우럭이네? 황해폴락만한 사이즈죠? 그 녀석은 가르쳐주면 정말 가르쳐준 대로 해. 그 리경스 이 친구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. 자, 이건 확실히 저 방생 사이즈죠? 어? 마리수는 네 마리잖아? 다섯 마리요. 아, 볼락 제외. 볼락 제외. 어, 볼락은 번외지. 킵하긴 했어도. 볼락은 방생 사이즈 15cm죠? 자, 다 유혹해서 이렇게 잡는 거야. 툭 하고 입질이 있으면 그냥 슬쩍 올리는 겁니다. 유혹하냐고. 그래서 31일에 저는 잔여 백신으로 맞을 거예요. 확 채면 안 돼, 저렇게. 좋지. 지금 리경수도 자꾸 팍 채가지고 자꾸 놓치는 거예요. 리경수야, 네? 형이 자리 바꿔줄게. 아니, 아니. 자. 낚시에서는 잘 탓이 없거든요, 형님. 야. 스킬과 집중과 그리고 정신과. 형 스킬이 없는데? 오늘 리경수 멘탈 나가네. 어, 이일소님, 이일소님, 리하이. 네. 이거, 방송에서 고생한다고 사무장님께서, 선장님께서 주셨어. 광어 잡으신 거. 잘 먹겠습니다, 제가. 산울림님, 바다가 장판이네요. 저는 내일 영흥도 짱고추도, 아, 안타깝습니다. 근데, 날씨는 어쩔 수 없죠. 세호, 지금 경수 형이, 너도 형 잡은 것 같다? 그지? 어, 형 잡은 것 같아. 어, 손맛이 좋았어. 나 사람 잡으면 그렇게 손맛이 좋더라? 스톱. 장대라. 오, 야. 장대를 잡았네. 손 조심하고 기다려. 장대. 어? 아니네? 메퉁이. 야, 리경스답다. 야, 그러면 우리 진짜 아이디는 냄새 되게 잘 맞지 않냐? 둘 다 눈치는 빠내가지고. 저 한 마리 잡았어요? 뭔지 몰라도? 리경스인가? 낭둥어다, 이거. 짠라꼬, 먹미. 리경스 잡았나봐. 오, 전 한 마리 잡아도 우럭을 잡아요, 이렇게. 우린 망둥어는 또 고기를 안 쳐가지고. 식품이다, 또? 그럼요. 잡으려도 우럭을 잡아야, 대상어종을 잡아야지. 아, 왜 때 며칠인지, 이거? 세기도 힘드네. 얘가 또 형 하나 잡아보겠다고, 저 선수로 가고, 뭐, 별짓을 다 해도 안 되고. 내가 원래 동생이 이렇게 잡으려고 온 놈이 아닌데. 그냥 가만히 서서 낚시만 해도 동생을 잡게 되네. 이경수야, 나 몇 마리야? 7이요. 이건 맞아? 7마리 포함. 어, 그렇구나. 황해폴락을 안 쳐도 7마리네. 아, 니 탓이다. 니 덕이다. 최윤창님 감사드리고. 갈치 300마리 이상 잡았어요. 아, 그건 갈치고 사진도 없잖아. 사진이 있어야지, 짜식. 연옥사랑이님 정말 축하합니다. 이렇게 순진하신 달리형님이나 속으시는 거지. 거짓말쟁이 형. 어, 그렇지. 뭐 사진이 있어야지. 영상이라도 있든가. 아니면 유튜브 해갖고 실시간을 하든가. 갈치 300마리. 우리 집에 막 형이 그랬잖아, 아까. 황금송아지 12마리 있다고. 말로는 나도 그렇게. 저희 집 형님 황금송아지 200마리 있어요. 아니, 저희 헛소리는 들을 필요 없고. 12마리. 연옥사랑에 우럭 7마리 푸고 있지. 지가 무슨 곰돌이 푸도 형, 아니고. 형 와봐. 형 와서 잡아봐. 잡아보고 얘기해요. 야, 왜 친구한테 사태질하게 만들어, 자식이. 네가 잡아본 말이 7마리가. 아, 그렇게 냉정하게. 아니, 나 저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. 어, 예. 그렇지 마. 천천히 들어야지, 천천히. 히트했어. 오랜만이야. 잡았어요? 어, 망둥어 잡았어. 고기는 아니지만. 아이고, 야, 그냥 방생이다. 연옥사랑에, 난 백신 맞고 소주도 4병 마셨어요. 이상 없어요? 잘한 짓이다, 이 녀석아. 저도 에럭 한 마리 왔어요. 아,
아이고 마리스는 리허설 안 되겠다. 이빨 벌려 말해봐. 아 쟤는 어? 이거 면방이잖아. 아니, 아닌가? 와 형이 나 거보다 내 거보다 커. 아 짜증나. 형 그 방생 아닌 건데? 20세기 넘잖아요. 아이고야 빠듯하겠다 이거. 사랑은 떠나는 거야. 잘 가라. 야 빠듯한데 우기면 23cm 될까 말 거겠다. 딱 20이 넘어. 올해는 지느러미 어묵은 진짜 좋은 거 같아. 난 울고 싶어요. 어? 그러니까 진작에 자리 바꿔준다니까. 어? 오 쭈꾸미 들어왔어. 알쭈꾸미다. 와 와 대박이네. 야 엄청 크다. 어? 후두둑은 했는데 놓쳤나? 입구 잘 보고 가셔야 해요. 내비 찍으시면 되지. 내비 있어 미경수야. 어. 얘는 방생이다. 이건 재볼 필요가 없어. 이경수야, 형 마리수는 계속인데, 어우, 야! 이경수 잡았어! 작아요? 작어? 안 작은데? 핑크팬더님, 예. 오우, 야, 괜찮다. 25는 되겠다요. 예, 달봉님, 안녕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 핑크패더님. 애창가님, 대형 이후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타요. 어우, 제가 타기 전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, 저를 믿고 한번 타시지. 제가 느끼기엔 되게 좋은데? 단골님들도 많으세요. 블루마리님, 히트. 병아야, 잘 봐. 네. 한 마리 잡으면 동도를 네. 먼저 걸어. 네. 그리고 얘 바늘을 잡든, 네. 저기를, 주둥이를 벌려야 돼. 주둥이 벌려야 되는 거예요. 네. 저 내비 찍고 갔어요. 지난주 3박. 아, 그건 너니까 그렇지. 확실히.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래. 김효준님, 입질 있나요? 물어, 두 마리인가? 두 마리 방생하고, 킵 여섯 마리 하고, 황해폴락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킵하고, 한 마리 방생하고, 그렇게 했습니다. 총 열 마리인데, 우럭 여덟 마리 건진 것 같아요. 개 중에는 제일 큰 게 31cm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경수가 다섯 마리 망둥어 포함하고 황해폴락 포함해서 다섯 마리 건졌을 정도면 오늘 엄청 잘 나온 날이죠. 저번에 9마리 잡았다고요? 그건 특이한 날이고. 연옥사랑이 와우 난 외수질 우럭 이번에 철수하겠습니다. 한 마리만 1시 반에 철수하신다고 하시니까 갈 때까지 그래도 시간은 좀 있겠다 그지? 나훈님 지나가는 고기 머리 우럭은 머리 때리면 도망가더라고요. 그 생선 머리 때리는 거는 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저 연옥사랑이 같은 사람들이 피문어 머리 때려가지고 그 운으로 시력 안 좋은 그런 문어나 잡을 때 쓰는 거지. 저는 거의 고기를 유혹해서 잡는 녀석이라. 막시 경수야 달봉 형님 방해 말고 멀리 가서 해. 젠틀맨님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반찬하셨습니다. 자, 미경수를 기다리고 계셨어. 파스폰 매니저님 중 한 분이시고 80년생 42살이에요. 동생이고 잘생기고 가끔가다가 제가 공부한 거 밴드에 올리고 한다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정보 같이 취득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좀 쓴소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윤석하고 잠깐 놀다 가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시간 빼도 재밌네요. 대양 2호 추천드립니다. 오이도 대양 2호. 정리에 대해서 얼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야 맛있게 먹어. 네 잘 먹겠습니다. 그래